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대출 부동산 해가지고 대표이자 회의해가지고 지금 꽉 찍어서 입주민들이 막하고 입주민 무지세인데 정부에서 손을 안 대. 허구 날 변변이 한디 그런 새끼. 제발 좀 나와. 지금 바로 메이킨으로 해결하세요. 변비, 복부 팽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좋아. 유쾌. 상쾌. 통쾌. 변비는 메이킨. 롯데하이마트 미세먼지 대체 온라인 세일로 편리하게 방어. 오프라인 세일로 꼼꼼하게 방어. 앙코르 미세먼지 철벽 방어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세일. 하이마트로 가요. 기억하지 않아도 잊혀지지 않나. Inspired by sensuality. Beyond Driving. SM6. 브이서티는 수많은 것들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풍경은 더 멋지게, 인물은 알아서 더 살려주고, 어두운가? 어두우면 밝혀주고. 어? 싫다요? 궁금한 걸 보면 답도 찾을 수 있죠. 우와, 고양이네. 볼 줄 아니까 스스로 해결한다. 볼 줄 아는 인공지능의 시작. LG V30S. Thank you. 빙빙 돌기만 하는 공기청정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움직임을 감지해 스스로 작동하는 SK 매직 공기청정기. SK 매직 바람직. SK 매직. 안녕하세요. 배가 많이 부르거든요. 고맙습니다. 식사하네? 때는 놓쳐도 끼니는 놓치지 마세요. 하루 종일 부담 없는 가격. 맥도날드 맥올데이 세트. 어, 과장님도. 뭐야, 잡아. 안타. 포지션별로 보실래요? 하나, 하나, 역전. 아, 놓쳤어. 역전. 감사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역전입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죠. 뭐야? 아, 지금 뭘로 보시는 거예요? 제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프로야구는 유플러스로 봅니다. LG 유플러스. 올해 3월 3일 서울 목동에 시위 군중이 모였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입주자 대회 회장단 긴급회동 2월 20일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행에 결사 반대 항의 집회를 시행하겠습니다. 집회에는 야당 국회의원도 참여했습니다. 전문성 없는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에게 촉구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안전진단 기준 담아 즉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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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무르익자 모인 이유에 대한 속내가 튀어나옵니다. 강남에 집값 올릴 수밖에 없는 거 다 만들어 놓고서 이제 강남이 아닌 엉뚱한 데를 잡으려고 합니다. 강남 집값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정부가 강남 집값 올리는 모든 정책 다 취하면서 강남은 재건축과 개발로 집값이 치솟는데
비강남권만 그 잔치에서 소외됐다는 분노였습니다. 목동 아파트 곳곳에는 정부 정책을 성토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를 날리는 전단지가 주민들에게 배포됐습니다. 3억 원, 강탈당한 3억 원. 작년부터 강남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상승세가 번져갔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2월 PD수첩 제작진 앞으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 달 안에 1억이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간지가 큰 데는 그 카페를 운영을 해요, 엄마들이. 갑자기 8억 미만 원은 팔지 말자. 네.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오니까 아내가 그날부터 이제 막 잠을 못 자랐어요. 강남에서 어걱어걱 하길래 이상하다 싶었죠. 정말 제보자의 말처럼 주민들이 가격 담합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제보자가 거주하는 서대문구 R 아파트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입니다. 30평대는 8억으로. 부동산에 좌우되지 말자. 금매물도 10억대로 올리자. 구체적인 가격과 행동지침, 담합이 의심되는 글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들어진 틀이 젊은 분들한테 지금 절망을 주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건 집값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재앙의 문제예요, 재앙. 최근 1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난 12월 처음으로 6억 원을 넘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올해 1월 무려 1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평균 가격이 이 정도니 체감하는 상승폭은 훨씬 더할 것입니다. 아파트값이 이렇게 요동을 치니 사람들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은 강남보다 덜 올랐다고 화를 내고 또 어떤 곳에서는 강남만큼 올려보자는 여론이 들끓기도 합니다. 비주첩은 폭등하는 아파트값의 배후에 과연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인터넷상의 주민 담합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담합 게시글이 올라온 서울 강서구의 P아파트입니다. 이날 아파트 동대표들이 모이는 부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주민들이 하나둘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모입니다. 부녀회장의 인사로 회의가 시작됩니다. 곧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합니다. 행동 지침도 오갑니다. 여러분 1억 벌려면요 저축해서 1억 벌려면요 우리는 아예 못 벌어요. 못 벌어. 젊은 사람 몰라도
그거 좀 나한테 말이 많다. 이것이 한 아파트에서만 벌어지는 일일까요? 광진구의 S아파트. 박정훈 씨는 이곳에서 전세를 사합니다. 얼마 전 집을 구매하려다 기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집이 있어서 제가 매매를 하려고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흔쾌히 계약금을 넣어주면 자기들 집주인이랑 얘기해가지고 바로 계약 성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답변을 받았고. 얼마짜리 매물이었어요? 그때 매물이 9억짜리도 있었고. 집주인하고 이제 얘기를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연락이 다시 와서 집주인이 1억 5천 이상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 이렇게 되게 한탄을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계약 직전 1억 5천만 원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결국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대출은 지금 한 2억 5천 정도 생각을 했었고요. 아이한테 들어가는 학비라든지 뭐 그런 비용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많이 줄어드는 이제 나이가 돼서 그걸 감수하고 좀 한번 무리를 하자라고 고민을 했었고요. 이제 그 이상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는 외벌이 가장입니다. 고등학생 딸과 아내, 세 식구가 아끼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집장만이란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는 이 아파트 분유회 담합을 의심했습니다. 분할에서 계속 그 기간 동안에 그 실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한테 계속 전화나 서신이나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집값에 대해서 이제 올려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강남 지역보다 더 좋은데, 살기도 좋은데, 아파트 가격은 거기에 한참 못 미친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뭐 평당 지금보다 뭐 훨씬 더 많이 받아라는 내용을 제가 봤었고, 주변에 물어보면 그 가이드가 명확하게 3,500만 원 이상. 분영회는 여러 차례 주민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우리 아파트가 왜 오르지 않느냐 물었더니 주민이 멍청해서랍니다. 멍청 주민 여러분,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매물을 내놓을 때 평당 3,500만 원 이하로는 하지 맙시다. 우린 아직 배고픕니다. 아무나 살 수 없는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만들어 갑시다. 몇몇 부동산의 농간으로 아파트 값이 추락할 대로 추락했습니다. 1310세대가 뭉치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지난 3월 15일 분유회 주최로 아파트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역시 아파트 가격입니다. 분유회의 첫 번째 작전은 저가 매물을 없애는 것. 흥미물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지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매물은 몇 개 없고요. 거의 대부분 다 흥미물이라는 것. 그러면 아이디 이렇게 하고 문형 밟혀서 흥미물을 내면 맨날에 다섯 개를 할 수 있어요. 다섯 개씩 하면 그것이 5개로 다음 달에 가지고 다시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가장 차이고요. 성장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큰 노력을 해야 돼요. 인터넷 최대의 부동산 사이트. 이곳에 저가로 올라온 매물을 주민들이 돌아가며 신고하자는 얘기입니다.
관계업소의 허위 매물이다라는 뭐 이용자 신고가 네. 많고 있는데요. 이전에 비해서는 급격하게 신고 건이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거의 전년 동기간 대비했을 때 4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담합해서 신고를 하는 경향이 네,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저희 클린거리센터 신고량도 네,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한 추세. 두 번째 작전은 싼 매물을 내놓는 부동산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오기만 하면 당신 왜 왔느냐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 이제는 이 사람들이 몸을 묶는 거 변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S아파트의 출입문은 보안 카드가 있어야 열립니다. 문에 붙어있는 공고문. 잡상인 때문에 보안을 강화했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부녀회가 지적한 잡상인이란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부동산들. 이 아파트에 네. 잡상인들이 들어가고 해서 그래요. 아, 카드 찍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니까. 아, 이 문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외지니까. 잡상인들이 아니라 뭘 말하시면 안 되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왜 안전이 중요한 거. 아파트 관리 직원은 부동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어차피 뭐 카드 없이는 이제 못 들어오지만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부동산 저 앞에 있다 보니까 그쪽 동문 쪽으로도 이제 많이 출입하잖아요. 이게 돌아오지는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그쪽 문을 좀 일시적으로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중개사들은 분녀회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그것은 보고 위험한 소리죠.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어려우시죠. 실제로도 이 문 막아가지고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좀 있으셨어요? 맞죠. 첫째, 그 손님을 모시고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도 돌아서도 다니니까 손님이 이상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이 문을 안 문으로 안 들어가냐. 시장에서 마주 붙여서 그렇죠. 부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본인들이 그 문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낮게든 높게든 내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내니까. 분여회 마지막 작전은 친한 부동산을 통해 비싼 매물을 올리는 것.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 유난히 높은 가격으로 올라온 S아파트 매물이 있습니다. 모두 특정 중개소에서 올린 것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다른 지역의 부동산이었습니다. 그 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의뢰인이 이제 저희도 이제 지인이 거긴 살아요. 네, 아, 예. 저희 집에 살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놨다가 네. 저희는 그쪽은 거래를 안 하니까 네. 이쪽이 다 이쪽인데 네. 거기서 뭐 아는 사람이 그렇게 팔아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는 본인들이 이제 알려줘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기들이 지정한 가격이니까 이제 주민들의 가격 담합은 구체적이고 치밀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강남만 그런 거 아니다. 뭐 송파도 그렇고, 뭐 판교도 난리도 아니고, 뭐 노원구 쪽도 난리도 아니고,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분여 왜 한 군데서 하니까 여기저기 분여해서 난리더라.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난리가 아니야. 관계 전체가 난리. 관계뿐만이 아니라 판교 공당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 옆에서 가지고 관계까지 와가지고 이 관계 주변에 저 상현동 저쪽에 뭐 용인 수지 있는 그쪽에도 막 또 막 그런데 거기서도 그런데. 치솟는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그 배후에는 분여회의 담합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 게시글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우리 아파트가 왜 오르지 않느냐 물었더니 주민이 멍청해서랍니다. 멍청 주민 여러분,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한 아파트 분여회가 입주민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아파트 가격을 올리려는 집주인들의 민낯을 본 것 같아 한편으로는 착잡합니다. 사실 이보다 더 원색적인 게시글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수도권 전역을 취재하면서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입주민들의 담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여회나 열성 주민들의 담합이 실제 아파트값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단지 부르는 값, 즉 호가만 올려놓는 것인지 아니면 실거래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좀 더 깊이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취재가 한창일 때 두 명의 제보자가 PD 수첩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현직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최근 아파트 시장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실거래가 이것이 충분히 시장의 논리가 아닌 힘에 의해서 조작이 되고 거기에 또 희생이 되는 사람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저는 충분히 이 업계에 있으면서 몸소 느낀 바고요.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이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위적으로요? 인위적으로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작진은 제보자들을 만나기 전 서울과 수도권 전역의 아파트값 추이를 조사했습니다. 아파트별 시세와 실거래가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유형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거래 흐름입니다. 시장에 나온 호가의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거래가 성사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시면 자 이겁니다. 전혀 없죠. 호가만 있고 가다가 이제 실거래가 이렇게 찍힙니다. 2월에서 12월 1년에 이렇게 두 개가 딱 찍힌 상태에서 기존에 추정되거나 아니면 예견되었던 흐름이 완전히 무너지고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거는 뭐 대단히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패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충분히 이 두 건으로 세력이 시도를 했던 흔적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거래가 없는 것도 네. 그러면 사실은 호가만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한두 달 사이로 여기서 매물이 나왔고 또 나왔고 또 나왔고 또 나왔고 호가만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조금씩 아직은 그런 작전 중에 있지 않나. 만약에 이것이 세력의 힘이 있다면 예.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작전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제보자들은 조심스럽게 업계의 상황을 전합니다. 충분히 그게 사람의 손에서 시세라는 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그 크게 이제 제가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도 호가를 올리게 되는 거는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아파트 뭐 입주자 대표 회의라든지 또 뭐 인터넷 지역 뭐 발전을 위한 뭐 이런 커뮤니티 여기서 이제 의견을 교환했다. 좋게 얘기하면 우리 단지의 가격은 주변 단지와 비교해서 얼마가 돼야 마땅할 것이다. 뭐 부동산 사무실이나 사무소나 이런 쪽에
좋게 얘기하면 협조고 좀 좋지 않게 얘기하면 약간 좀 강제성이 있죠. 강제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담합이 실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거래가 하나라도 찍히게 되면 하나의 이것도 괄목할 만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 착시효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매수한 분은 그 자체가 손해지 않겠느냐. 분석 결과 비정상적인 거래 유형이 포착된 아파트들. 정말 담합이 있었을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놀라운 증언들이 쏟아집니다. 인제 25평 13억 사이로 팔아라. 전화 걸어서 협박해요. 그렇게 낮은 매물 내놓지. 그러면 여기다가 물건을 못 내놓잖아요. 이걸 팔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팔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누구는 높게 안 받고 싶은 거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물건을 못 올려놓는 거야. 내 이거야.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제일 싼 게 13억 올라가 있는데 그분들이 잠적을 펴셨어요. 여기 3층짜리 구해진 분이 있는데 처음에 14억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가격 다 올려놨죠. 잠정을 전화를 안 받는데요. 강동구도 비슷합니다. 난리 났었죠. 내고 가신 거 하고 근데 이제는 좀 자기한테 불편하지. 우리가 불편하니까 난리도 안 했어. 정말 뉴스도 나오는 사람이 가만히 수도권도 심각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중개사들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어요. 지금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어디 가는지까지 다. 정말.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다니면 안 돼. 이쪽에는 직접 가보고잖아요. 공개적으로 했다가 뭐 죽은 일 있어. 아니 그런 거 혼자 해야 돼요. 혼자 돼요. 그거 안 했더니 지금 살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아파트 담합한 거야? 네. 아파트 가격 담합을 했죠. 분양회랑 저희 소유자랑 이렇게 해서. 해출 부동산 써서 붙였다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 나가. 그럼요. 다 공공을 잘 봐보겠고. 현장에서 만난 중개사들은 주민 담합이 실제 가격 상승을 이끈다고 증언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중반 때 이랬는데 1월 달부터 5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한번 그렇게 되면서 매수자들이 붙으니까는 이 현실 금액이 된다니까요. 되더라고요. 저 되더라고요. 입주민들의 힘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먹히는 거라. 문제는 입주민들이 단합행위가 집값에 전혀 효과가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느 한 단지에서 그 효과를 보면 야, 우리 이렇게 했는데 너네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본다고요.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 PD수첩은 이들과 함께 아파트값 폭등 지역을 분석했습니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들은 실거래가를 무시한 높은 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차이가 많게는 4억에서 5억 원씩 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최근 5달, 6달 이내에 많이 오른 데는 아무래도 그 시세를 주도했던 강남 3구나 용산과 같은 그런 지역이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문제는 인위적으로 호가를 띄운 후 나타납니다. 실거래 한두 건만 뒤따르면 급격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올리면 이런 네. 그래프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다 기울기가 네. 다 급격해지잖아요. 보시면. 그러게요. 최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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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최근에 가서 급격하게 이렇게 늘고 있어요. 네. 이를테면 강남에서 시작한 그런 현상이 분당 쪽으로 갔다가 분당에서 또 지금은 수지 쪽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변 지역에 조금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담합이 심각한 지역에선 주민들과 중개업소 간의 고소고발전이 벌어졌습니다. 동백지구 한 아파트의 동호회 사이트. 저가 매물을 올린다는 이유로 특정 부동산을 쓰레기라 욕하고
망하게 하자는 글들이 이어집니다. 주민들이 퇴출 부동산으로 지목한 중개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구청에서 저희 사무실 온다라는 얘기는 보통 잘못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수사관이 체포영장 들고 온 거랑 똑같은 사안이야. 유공에 당당하게 올렸다. 네.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억하심정이라는 거죠. 특정하게 자꾸 높여 올린다, 가격을. 그런 반복된 행위가 추구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시세 조작이죠. 그를 비롯한 주변의 중개사들은 생계 위협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담합 주민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른 부동산한테는 공포입니다. 옳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자기 생업으로 따지면. 생업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 부동산 여러 곳에 똑같은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주민 일부를 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에 대하면 10억에 뛴다나요. 근데 주민들이 이제 거기 자기 마음이 안 든다 이래 한 12억 강남을 뭐 좀 엄청나게 오르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됐냐. 그래서 자기는 12억 정도 돼. 그래서 막 브레이크를 걸어 여기 우리가 뛰우면 뭐 허위 매물이라고 막 이렇게 해서 화가 나갖고 우리가 다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막 별 욕을 다 하고 주는 사람한테 그래서 머리 안 돼갖고 우리가 다 내리고 하고 않고 검찰에 고발했어요. 그 악질적인 열고 컴퓨터잖아. 컴퓨터 뒤에 숨어서 얼굴을 모르잖아요. 온갖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선동돼요. 딱 우리 얘기를 못 듣고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랬어 그렇구나 바로 그렇게 돼요. 진짜 그 기하학수적으로 드러날 수 있겠더라고요. 고소를 당한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거를 무슨 저희가 저희가 어떻게 담합을 가게 올리니까 가면 시장에 올리는 거지, 그렇죠? 시장에 올려서 올리는 건데 그거를 마치 저희가 무슨 뭐 인위적으로 모여서 한 개라도 저희가 올리는 거를 만약에 담합을 했다는 걸 보이시면 저희가 완전히 뭐 그냥 다 항복을 할게요. 이 지역 동호회 인터넷 게시글입니다. 25평형은 12억 원대, 43평형은 17억 원대에 매물을 내놓자고 하거나 퇴출 부동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뭔가 지내가 뭔데 군의 집이 너무 비싸다 싸다 지네 집 하든지 남의 집 남의 소중한 재산을 갖고 비싸네 싸네 그 평가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지들이 가격을 정합니까? 25평 만일 9억에 얘기해요? 난 속으로 9억 5천에 팔고 싶은데 9억 5천 절대 안 돼요. 나는 9억 5천에 올려달라고 내가 5천 올리고 싶은데 왜 네가 안 된다고 막 집을 폄하해요. 동백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 6년이 지난 동안 집값이 이렇게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6억대로. 그리고 왜 유지될 리가 없나요?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10억인데 우리가 6억이라는 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피리 똑같은 평수인데 다른 데는 10억인데 우리가 6억이라면 얘가 돼요? 오히려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재산권을 가지고 그들이 자칫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집값을 어차피 저희는 받아들이고 저희는 살면 되거든요.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오지 있을 거고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버티면 우리가 이기지. 버티면 이긴다는 집주인들. 담합의 피해는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녀 둘을 둔 김 씨 부부는 작년에 집을 팔았습니다. 사실 중간에 이민을 갈 계획이 있어서 집을 사지 않으려고 이제 생각을 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민이 취소되면서 아예 정착을 해야 되니까 집값이 영원히 오르는 바람에 아예 손을 못 떼고 있죠 지금. 거기다 실질적으로 살라고 큰맘 먹고 계획을 해서 매도자 쪽에서는 이 가격까지 하면은 팔겠다라고 해놓고 당일날 가서 안 팔겠다고 이제 그거를 이제 두 번 연속을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매매 직전 K
계약이 깨지는 경험을 두 번 한 후 인터넷에서 놀라운 글들을 발견합니다. 11억 2천. 11억 7천. 11억 7천은 사실 지금도 처음 보네요. 맨날 10억 5천, 10억 7천 보다가 한 달마다 한 10억 5천, 10억 5천, 3억 올랐는데 카페 같은 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값에 대한 저평가를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광교는 저평가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판교랑 많이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뭐 판교 동생 광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곳이 이제 희생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30평이 거의 10억을 찍는데 9억 몇천 그게 10억을 찍는데 40평이 9억대가 8억대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더 올리자 하다가 이제 무슨 문구를 이렇게 올렸어요. 문구를 올려서 각 단지 분마다 붙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보낸 서신. 최소 4억 5천만 원의 아파트 매물을 내놓고 부동산을 방문해 아파트값 정상화를 요구하자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더 구체적인 금액 그리고 담합 행동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실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정상적이지 않은 움직임들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대지만 여기에 실상을 모르는 분들, 그 외곽 지역이나 실상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여기가 시세가 이런가 보다 하고 더 가를 수가 있죠. 불안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고 정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지금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거짓과 욕망이 뒤섞인 도박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담합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이런 시장 교란 행위로 인해 실제 집을 매매하려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취재 중 한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에 주민들의 담합을 신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공정위에서는 사업체가 아닌 개인은 담합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시 국토교통부로 책임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말만 앞서는 정책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행위는 지금도 더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청약 현장입니다.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의 평당 분양가는 4,160만 원. 주변 시세에 비해 1,000만 원이 쌉니다. 당첨된 뭐라고? 로또라고? 아, 로또라고 제일 작은 평형이 11억 원에 달하지만 시세 차익이 최소 4억 원은 될 거라는 소문은 로또 청약이라 불립니다. 난 이렇게 많이 몰릴 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이러고 있어요. 예상은 해서 어제 보니까 뭐 한 4시간 기다렸던 것 같더라고요. 아, 4시간이나요? 네. 그러니까 뭐 주변 시세에 비해서 싸니까. 물론 그 절대적인 가격은 되게 많이 비싸요. 10억이 넘으니까. 시세 차익이 얼마 정도 그럼 나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혹시? 한 4억은 나한테 그렇게 좀. 4, 5억이요?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는 청약 우선순위입니다. 하지만 까다로워진 대출로 자기 자금이 최소 6억 원은 필요합니다. 청약이 당첨이 되셔서 현금 10억 20억을 제한하는 건데 무주택자는 어떻게 집이 없이 살았다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집 없이 산 사람이 18억을 100%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공급에 19세 당첨자가 포함되자 금수저 청약이란 비난까지 일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부동산이 중요한 건 로케이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위치거든요. 사실은 부동산은 사실 위치가 다죠. 이제 완전 계급이 돼버린 거고. 근데 사실 그거는 전적으로 운의 영역 내지는 사회가 만들어낸 건데 이게 지금
자기 노력해서 그랬음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완전히 신분을 결정짓고 또 이제 그 신분이 세습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작년 8월 2일 정부정책 발표 회장. 최근 주택 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19 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과열 지역에 대한 전매를 강화하는 등 1단계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투기 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대출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매매 시 거둔 수익에 대해 양도세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 종사자들은 정부 규제를 피해 신종 투기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업계에 약간 의혹도 들어요. 다음 계약 반대로 어차피 실제 거래가 만약에 뭐 찍힌 것들도 마찬가지고 다음 계약도 문제가 되지만 업계하기 더 쉬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양 당사자 간에 합의만 하면 업계하기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도를 세게 들어갔다가 너무 세게 들어가서 사실 걸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효과는 분명히 있는. 왜냐면은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진짜로 업계약인지 아닌지 일반 당사 일반 매수자분들은 대부분 잘 모르십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용어조차 생소한 업계약. 업계약이란 1억 원짜리 집을 매매하면서 1억 5천만 원으로 올려 거래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집값을 높게 신고할수록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조이기와 양도세 강화, 이 둘을 피해가는 신종 수법입니다. 하지만 업계약을 하면 파는 사람은 세금을 더 물어야 합니다. 이 또한 피해갈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게 만연에 있나요? 아니면 일부 몇몇 분들? 아니에요. 다 그래. 아, 엄청 치열해요. 서로 물건 나오면 서로 찍으려고 그러고요. 아우, 대단해요. 지금. 일단은 매매하러 나오시면 이거 저기 집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물어봐요. 왜냐면 집을 보유한 지가 2년 이상이 돼야지 일단은 비과세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집도 가지고 계신 거 계세요? 그리고 물어봐요. 다른 집 갖고 있으면 비과세가 안 되거든요. 속된 말로 이 중개하시는 분들 속에서는 야, 이 집 내가 찍었어. 저 집 내가 찍었어. 이런 식으로. 뭐라고 설득하냐. 이분 사시는 분이 대출이 안 나온다. 이 금액으로 써서. 근데 업을 좀 써주면 이분이 지금 돈을 요만큼 적게 갖고 있는데 대출을 많이 받아야 이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사장님도 이 집을 빨리 팔고 싶으면 업을 써주고 대출 많이 받게끔 해서 거래를 하자라고. 업계약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빌라에 새들어 사는 조수지 씨. 최근 이사를 가려다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매매가 1억 2천만 원짜리 집에 1억 1천만 원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바뀌며 집 매매가가 1억 5천만 원으로 신고됐고 담보대출을 4천만 원이나 설정해놨습니다. 예전 집 주인분한테 통화를 해서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1억 2천에 사왔는데 왜 1억 5천에 등기부등본이 올라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1억 5천이니까 3천만 원을 다 받은 건가요? 아, 1억 5천? 얼마요? 1억 5천. 아니요, 저 1억 5천을 안 남겼어요.
네, 똑같이 1억 2천원으로 넘기는 거야. 1억 2천이에요? 네. 대출을 더 받기 위한 업계약이 의심되는 상황. 전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너무 지금 괴롭고 힘든 상황이고 처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처음 집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막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이고 또 집을 넓혀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한테는 전재산이니 전세금이 묶여있으니까 저희는 뭐 아무것도 시작을 할 수가 없고 계속 소송을 해서 저희는 이제 경매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업계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을 취재했습니다. 분양금 많이 나왔나요? 한번 왔습니다. 분양 나온 게? 근데 원하는 게 비과세를 찾는 건지 그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 그런 물건만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이제 그런 물건이 다 돼 있어요. 업시켜주는 물건이. 업계약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비과세 있는 사람들이 없다.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아, 그렇게들 거의 뭐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게 다 하시니까. 주인도 거의 저희들이 이제 설득을 하죠. 비과세인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거지. 이쪽은 없어서 못 팔죠, 솔직히. 업계에서 물건을 없어서 못 팔죠. 투자자들도 달라 하시는데 물건이 많지 않아서 못 드려요. 엄청 많죠. 투자자들 많이 와요? 그럼요. 많이 갖고 계신 분들만. 한 불법 업계약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업계약만 작년 391건, 전년 대비 82.7%가 증가했습니다. 실제 적발된 퇴계원의 한 아파트. 높게 찍힌 4억 5천만 원 거래가. 문제 업계약 매물입니다. 왜 업계약을 한 것일까? 주변 부동산에 물었습니다. 네네. 양도세 때문에 보통 그런 거죠. 뭐 양도세 안 들려고. 월급 냈던 얘기는 들었어요. 매달 매출 대비 냈던 얘기는 월급 냈던 얘기는 들었고 구체적으로 천만 원 조금 더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단속에 걸린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MBC에서 왔는데요. 네, MBC에서 왔는데 선생님 저희 2016년 4월에 아파트 여기 힐스테이트 아파트 매매하셨잖아요. 그런데요? 네, 혹시 4억 5천에 사신 거 맞으세요? 아니, 좀 싸게 사가지고. 네네. 저기 맞았어요. 왜 싸게 사셨는데 높게 거래 신고하셨어요? 선생님. 문제는 높인 업계약 가격이 이후 실거래가 상승을 견인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시점에 2주나 한 달 있다가 또 5천만 원 계단식으로 그렇게 한 6개월만 되면 한 2억 정도가 올라오죠. 그걸 이제 계단식 상승이라는데 실제로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그거를 분위기를 형성하고 하는 건 분명히 조직적으로 하죠. 이게 제일 전통적인 방법이야. 주민들의 가격 탐합과 투기꾼들의 진화하는 불법 행태. 아파트 시장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탐합, 로또 청약, 그리고 업계약까지. 아파트 시장에는 다양한 불법과 탐욕이 얽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런 행태 하나하나에 무분별한 투기적 욕망이 배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해 정부는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집이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실제로는 서민들의 기대를 끝내 저버렸던 정권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과연 이전 정권과 달리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국민들이 준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Come on, you three, wake up! Beer first. Beer first. 가스 먼저. 이 순간을 refresh. Gas fresh. Right, let's eat. Wow. Come on, gas man Joe. 실내에 누적될 수 있는 오염 물질들을 다이슨 공기청정기가 감지하고 제거하여 공기를 정화합니다. 초당 290m의 공기를 내보내어 방 구석구석까지 정화할 수 있습니다. 디그니티 앤 인텔리전스, The K9.